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밀판 게임 한번 해볼 건데요. 자, 보통은 2인용이잖아요, 이게. 네, 커플 게임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, 아,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민 솔로기 때문에 오늘은 이색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혼자서 2인용을 양쪽에 일단 만원씩을 다 넣고요, 혼자서 양쪽을 다 플레이 해보는, 어떻게 보면 최초 도전이죠. 기이한 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. 지금 보시면 뭐 인형 뭐 초밥도 있고 마리오 요시도 있고,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제가 한동안 좀 안 했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인형이 조금 잡다해졌어요. 그러니까 종류가 좀 다양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제가 그때 고니드연몬하고 같이 콜라보 했을 때 이후로는 거의 뭐 처음인 것 같은데, 동시에 만원씩 투입이 됐고요. 일단 이쪽부터 조준만 해놓고, 여기 흰둥이.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. 무슨 의미가 있나? 아, 흰둥이도 싶다. 그, 저거를 위해서 리터치는 일단 안 쓰는 걸로. 이 지난번에 저 애 먹였던 도깨비가 또 작게 나왔네. 자, 일단 두 개 다 잘 들었고요. 굉장히 지금 넓게 촬영을 해야 돼. 두 개를 다 잡으려면. 그 다음에 구데타마 조준해 놓고 또 한번 도깨비를. 어? 자, 일단 떨어지는 게 아직은 없어요. 이거 노란 요시. 네, 도라에몽. 네, 일단 두 개 다 잡았고, 아직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. 2만원 듣고 엄청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? 저 지방빵. 예, 네, 분홍색 요시. 아! 놓쳤다. 아! 두 개 다 놓쳤어. 분홍색 요시. 얘도 분홍색 요시. 야! 얘 뭐 하는 짓이지 지금? 아이고, 무슨 의미가 있냐고. 도라에몽. 좋아요. 아, 이제 하나 나와라, 이제. 초밥 하나 나올 것 같은데. 그 다음에 도깨비. 얘는 에비추. 좋아요. 일단 두 개 다 들었고. 아, 아직 소식 없어. 얘는 흰둥이. 그리고 얘는 분홍색 요시. 옆에 지금 팝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. 아!
오케이. 니아라도 두 개 다 들어라. 그렇지, 그렇지. 하나가 못 뜨면 하나가 역할을 해야죠. 오케이, 초밥 하나 떨어졌고. 엄청난 손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이쪽 일단 옆 라인을 조금 살려놔야 될 것 같아요. 탑이 너무 없어서 무너질 것 같아. 참 기괴한 도전이다 이거. 부대타마 이게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. 초밥 일단 두 개 다 들었고. 아직까지는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. 그 다음에 도깨비. 아, 두 개 다 삽질. 그래서 들을 게 이제 조금 아쉬운데. 그러면 이쪽 도라에몽에 조준 해놓고 얘를 한번 뭉갤 필요가 있겠다. 좋아. 맞아, 흰둥이 조준하기 너무 어렵다. 이제 잠만 번 나올 것 같고. 얘는 에비츠 다시 들읍시다. 다시 들고 이쪽 거는 일단 핑크팬더 조준해놓고. 마카롱 초밥. 괜히 쓸데없이 양쪽 다 해가지고 집중이 안 돼, 지금. 이 흰둥이를 반드시 빼내도록 할게요. 저쪽도 하나 떨어질 때 됐거든, 지금. 지방빵하고, 뒤에 붕어빵 초밥하고, 얘는 일단 도깨비 쪽에 조준을 해놓고, 이거는 요시. 일단 두 개. 아, 쟤는 흘렸다. 얘나 나오나 봅시다, 이제. 안 떨어져. 어? 떨어졌고요. 오케이, 떨어졌고. 너 떨어지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. 그렇지. 아, 자, 이쪽 마카롱 초밥이 닿을지 안 닿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벽에 붙어 있어가지고.
안 닿네. 얘가 두 개. 초밥 떨어졌었구나 이거. 저 살이 굵은 애들이 좀 필요한데 도라에몽 다시 잡죠. 일단 놨고 떨어졌고 씨 이렇게 다 못 잡았네. 지금 하나씩 다 매달려 있고요. 지금 분홍색 요시에 조준을 해놓고 얘는 에비추. 아이고. 예, 도라에몽 다시 잡고요. 얘는 초밥. 자, 지금 1회씩밖에 안 남았는데 인형이 애매하게 걸려 있으니까 1,000원씩. 거의 만원짜리네. 이것도 게임 시작 안 하면은 안 가나? 나는 초밥 다시 들고, 어차피 이제 탑은 사실 의미가 없어졌거든요. 아유, 쟤 못 들겠다. 그렇지, 너라도 두 개 들어서. 오케이. 일단 얘는 잠만보를 다시 들을게요. 이쪽 거는 다시 초밥을. 아, 이쪽 센서 때문에 안 닿는구나. 강아지 들을 수 있을라나 이거? 들을 마땅히 들을 게 없어 지금. 저런지. 지금 정작 인형 여기 올라가 초밥하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. 오케이, 초밥 하나 각 나왔다. 여기는 잠만보. 다음은 요시. 저런, 진짜 절로 떨어지고 있네. 그치, 아! 또 태기. 나 잠만보 조준하고 여기는 초밥. 1,000원씩만 딱 넣읍시다. 한 판에 1,000원짜리 하는 것 같아. 다행이다. 저쪽 잘 떨어졌다.
야, 오케이. 어? 아, 요거는 내가 따로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되니까. 자, 이 요시가 은근히 잡기 어렵네. 이거 흐물흐물해 가지고 이거. 두 개 다 삽질할 느낌인데? 어? 아! 도깨비. 아, 얘 잡을까? 저희 마지막이거든요, 이제. 저런, 저희. 다 일어났어. 안 나가가지고. 일단은 자, 우리 사장님 호출할 때까지 잠깐 끊고 가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자, 일단 1인 2역 결과, 걸린 거를 일단 하나씩 빼냈고요. 총 몇 개나 나왔는지. 일단 지방이 하나, 왼쪽 기계에서. 붕어빵 초밥 하나. 구대타마 하나. 에비추 하나. 구대타마. 이쪽 왼쪽에서 총 다섯 개.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카롱 초밥 하나. 잠만보. 정품이죠. 둘. 핑크팬더. 셋. 요시. 넷. 도깨비. 아, 도깨비가 아니고 고스트월드? 다섯. 똑같은 거 여섯. 그 다음에 상어 초밥 일곱. 요시까지 여덟. 그러면 총 13개. 여기 아마 13,000원씩 들어갔나? 14,000원? 그러면 26,000원. 혼자 1인 2역 해가지고 13개 나왔네. 13개. 이만큼. 뭐 나쁘지 않죠? 13개면은 대략 큐방을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서 사면 한 4,000원은 줘야 되니까 그러면 한 4만원 넘는 거 아니에요, 최소. 저는 한 3만원 조금 못되게 썼기 때문에 혼자 쇼를 한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무슨 의미가 있냐? 혼자서도 이런 이유를 해낼 수 있다는 거. 그렇게 하고 요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.